예, 안녕하시죠. 원신오빠입니다. 아, 이제 아주 경쾌한 얼굴이에요. 쉽게 말해서 저기 올트 디즈니 그 영화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아주 뭐라 그러죠? 캐릭터가 아주 멋있습니다. 딱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예요. 머리 스타일도 아주 복잡한데 이걸 다 복잡하게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 광인하고 또 이렇게 광인하고 아주 복잡하네요. 너무 귀엽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. 이분은 페이스북에서 제게 친구 요청을 해서 친구가 됐습니다. 친구가 된 후에 제가 대전 현충원 내려가기 전에 그 친구가 됐는데 바빠가지고 스케치 해드린다고 약속만 했어요. 그리고 대전에 내려갔다 와서 스케치 올려드린다고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. 이 밑에도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사진이 여기까지만 나왔네요. 스케치 진한 색깔 들어가 볼까요? 이분은 저기 페이스북에 이름이 다 나와 있죠. 최다영 씨입니다. 최다영 씨 그래가지고 사진이 어디 있는 사진이냐면 그 안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합니다. 아주 이쁘죠? 이쁘다고 남을 함부로 이쁘다고 그러는 건안 되겠지만 하여튼 귀엽죠? 귀엽다 그러면 더안 되나? 어쨌든 아주 뭐라 그러죠? 형용하기 좀 힘든 아주 그런 얼굴입니다. 뭐 그렇죠? 뭐 귀엽다고 얘기해야 되겠죠? 아름답다, 귀엽다 이렇게 얘기죠? 그래서 스케치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대전에서 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. 대전에서 그 천정 그림을 6일 동안 그렸더니 모가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이틀 고생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났어요. 목 괜찮습니다. 이렇게 운동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목이 뻐근뻐근하고 그래요. 그게 상당히 그 사람이 천정을 오랫동안 쳐다본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.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여러 가지로 뿌리쳤는데 그것을 아래 견으로 내려와서는 보이질 않네요. 최다영 씨.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 아름다운 머릿결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, 평영하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. 여기서 또 돌리고, 돌리고, 돌리고. 그리고 여기 옷에는 막 이런 무늬가 땡땡이 무늬죠. 땡땡이 무늬가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스케치상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. 사진을 찍으면 멋있겠지만 스케치상으로는 이렇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그늘이 이렇게 탁 쳤어요. 이렇게 막탁 됐기 때문에 볼수록 귀엽습니다. 아, 이거 자꾸 귀엽다 그래서 죄송합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쁘죠? 예, 아름답고 이쁩니다. 짠짠짠 들어가야 광이 더 나죠? 짠짠짠. 이거 광이 바짝바짝 납니다. 그리고 그것도 사인도 들어가야 됩니다. 짱구야, 오늘 며칠? 오늘은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? 물론, 영상이 게시되기는 이 날짜하고는 관계없습니다. 그린 시간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. 내일? 아니, 오늘이나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은 스케치는 물론 본인 거고요. 다영 씨 거고요. 그리고 스케치 이 원본은 제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찍으실 수도 있어요. 캡처하실 수도 있고. 예, 됐습니다. 그리고 본 영상은 공유하셔서 카톡이나 핸드폰에 담아 놓으시면 좋죠.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아주 편리합니다.
부디 그 공유하셔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 스케치는 이렇게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본을 나중에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죠.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